안녕하세요, 여러분.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처음 강사를 시작할 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조건 열심히 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해 안에 점점 저만의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어느덧 사내 강사로 6년이 지나고 교육 컨설팅 대표로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 분야에서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서 꾸준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자라는 마음을 새겼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올해는 여러 기업들의 수주를 따오면서 많은 강사들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더욱 재미있는 강의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예티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사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수많은 예비 강사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와 함께 만났던 예비 강사분들이 점점 사내 강사나 프리랜서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강사를 시작할 때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강사로서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올해 회사 공간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첫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매일 출근하고 싶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컨설팅 공간을 꾸미는 영상을 담아봤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나니 큰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았지만 계약을 결정하고 난 뒤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며야 할지에 대한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사무실이다 보니 공간을 꾸미는 게 한계가 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컨설팅 공간과 사무 공간을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뚜렷했기 때문에 두 공간을 크게 나누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하고자 했어요. 공간 규격이나 가구 배치 등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데요. 저는 CAD나 전문 프로그램 사용이 낯설어서 제게 가장 익숙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사무실 인테리어를 구상했습니다. 3D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면 정도는 치수를 재가면서 하니까 어떻게 꾸며야 할지 또 아, 이 가구 배치를 이곳에다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을 자리 잡게 돼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인테리어에서 가장 신중하게 결정했던 가구는 바로 컨설팅 공간에 사용될 6인 테이블이에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는 강사 브랜딩 컨설팅이나 강사 양성, 강의 스킬 향상 과정 등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가구입니다.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제치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원목 테이블이라 3주 정도 기다려서 받은 테이블입니다.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해 수월하게 테이블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짠! 오늘 설치한 6인 테이블입니다. 이번에 조립할 가구는 이동식 TV 거치대인데요. 설명서 보고 제가 완성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짠! 여기가 에듀너스 교육 컨설팅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짜자잔! 이것이 바로 컨설팅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쓴 테이블이기도 하고 6인 테이블인데 어떤가요? 이렇게 크게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대형 TV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장에서 강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도서나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도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옷걸이를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예전에 저 같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과장님이 선물 보내주셨어요. 대박나라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금전수라고 돈이 들어오는 뜻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친한 동생이 여기 사무실 구경 오면서 여기 예쁜 장미꽃과 또 방향제를 함께 선물해줬어요. 그 향이 지금 여기 되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피나 다과 공간인데요. 친구가 보내준 커피 머신, 캡슐 머신이고요. 그리고 세정제랑 스프레이도 준비하고 캡슐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러오세요. 맛있는 커피 타드릴게요. 또 이곳은 이제 다과가 가득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먹을 거나 음료 보관해두는 곳이고요. 여기는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무실 오픈하면서 가장 처음 받았던 선물인데 친한 지인이 보내준 화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을 선물해준 지인이 함께 선물해준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가 너무 예쁘죠? 제가 이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폭신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련한 소파와 쿠션이고요. 이렇게 책상 두 개를 나란히 뒀어요. 제 책상과 또 이것은 다른 직원분의 책상, 이렇게 나란히 두고 사이좋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푹신한 게이밍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사무 공간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컨설팅 공간으로 나름 이렇게 벽이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편하게 들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둘게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안녕.